안녕하세요, 여러분. 찰스토어 강실장입니다.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의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 5월에 1년 후 소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우선 저의 근황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저는 이번에 잠깐 한국을 들어온 게 생각을 정리하려고 온 것도 있었어요. 너무 급하게 내가 캐나다에 살겠다고 다짐을 해버리면 나중에 돼서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서 그냥 한국 들어와서 진짜 한번 내가 캐나다에서의 삶과 한국에서의 삶을 저울질을 해보자. 그리고 더 마음에 드는 곳으로 정하자. 현재 저는 캐나다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민을 가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었거든요. 100세 시대에 다른 나라에서도 오래 살아보고 거기서 색다른 많은 경험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게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진짜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술집도 많이 갔고 친구들이랑 노래방 이런 거 가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했고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밤새워서 노는 것도 너무너무 힘이 들고 술도 예전처럼 그렇게 맛있는데 재밌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고, 이제는 친구들이랑 또 그냥 산책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얘기 나누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고, 내가 이렇게 변했으면 캐나다에서 사는 게 오히려 더잘 맞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 캐나다의 여름에 제가 가장 힐링이 됐던 시간들이 뭐였냐면, 캐나다에 공원이 정말 정말 많아요. 그냥 이런 돗자리 같은 거, 집에 안 쓰는 천 같은 거를 공원에 펴놓고, 전체 이렇게 누워서 바람을 맞으면서 막 책을 읽는. 많이 읽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냥 앉아서 강아지들 구경하고 그 여유가 좋아서 그 여유를 찾으러 다시 돌아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영주권을 딴 후에 대학교도 진학을 하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배우고 싶은 전공을 못 찾았지만, 그게 찾아진다면 대학에서도 공부를 하고 싶고, 제 눈에 지금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탈수 있을지, 그런 루트가 보일 때 가서 따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주권 취득.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워홀 비자로 들어갔을 때, 한 5개월쯤에 같이 일하던 서버 언니가 EC라는 직업을 저한테 추천을 해줬었어요. 그게 한국어로 치면 유치원 교사 같은 건데, 제가 인터넷에 이런저런 정보들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학점은행제로 EC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현재는 1학기를 다 수료한 상태이고, 다음 한 학기만 더 하면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용해서 저의 영주권을 스폰해주는 데이케어 센터도 찾을 예정이고, 저는 정말 강추드려요. 특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주권이면 영주권, 영어면 영어, 아니면 해외 살이의 경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면 너무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비자를 연장하려고 딱 보니까 진짜 비싸더라고요. 워홀 비자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도 제가 도전하지 않았다면 저의 캐나다에서의 새로운 삶도 열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도전을 언제나 늘 응원합니다. 진짜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의 초기 목표는 저의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였잖아요. 제 생각에는 영어가 는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전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미드를 보면은 자막이 없으면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이제는 네, 어느 정도 잘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좀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사라졌어요. 틀리더라도 막 뱉게 되고, 저는 그 영어 환경에 노출되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저 스스로 관공서나 이런 데 찾아가서 일을 해결하려고 해도 늘 수밖에 없고, 일을 하면서도 손님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영어를 쓸 수밖에 없고, 물론 거기서 배우는 영어는 한정적이겠지만,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느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을 원하면 내가 따로 공부를 해야겠죠? 저는 많이 안 했습니다만. 이씨 자격증을 진짜 알아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격증을 한국에서 알았더라면 더 미리 자격증을 교환을 해서
모홀 비자 1년 동안 내가 일할 수 있는 데이케어 센터도 찾고 영주권 스폰을 받았으면 조금 더 시간도 단축되고 돈도 아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름에 가면 그 1년을 버티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 여름이 좋은 기억들로 겨울을 또 버티고 다시 찾아오는 여름을 즐기고 제가 돌아가면은 네, 저는 어학원을 다니겠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렇게 해서 친구들 사귀어서 놀았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볼까 해요. 사실은 저의 영주권의 취득 루트는 출국하고 나서부터 찐으로 열리기 때문에 다음 영상으로 출국해서의 일상, 데이케어 면접 꿀팁 이런 것들을 한번 들고 와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환절기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세요. 안녕!